역주행 고려사 절찬 판매 중. 6차 고려 거란 전쟁.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바에 따르면 고려 거란 전쟁은 3차에 걸쳐져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고려 거란 전쟁을 6차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2차와 3차 사이에도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를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때 막 군사를 몇만 명 보냈다는 기록이나 15만 정도 규모의 군대를 조직할 때 사용하는 도통이라는 직위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전투들도 N차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반대로 3차로 보는 의견은 이 중간 전쟁들은 막 고려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서 항복을 한 해 만에 하는 지경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소모전 정도로 보자는 겁니다. 보통은 3차로 보는 게 주류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중간 과정을 뺄 수가 없는 게 이 과정을 이해해야 왜 3차 전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거란은 분명 2차 때 중간기지 역시 막무가내로 뚫고 갔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으면서 어째서 3차 때는 아예 강동 6주를 다 제끼고 시작부터 바로 개경까지 진격해버리는 무모한 작전을 시도한 걸까요? 전시체제 유지. 2차 전쟁이 끝나고 거란은 군대를 물렸지만 고려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을 보수하고 장수를 임명하는 등 전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먼저 전쟁이 끝난 그해 8월에 송악성을 보수하고 서경에 황성을 쌓습니다. 송악성은 수도 개경을 둘러싼 성곽이고 황성은 서경 안에 성벽을 하나 더 쌓은 거예요. 둘 다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현종은 최사위를 서북면 행영도통사에 임명합니다. 평상시였다면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했을 겁니다. 근데 도순검사가 아니라 도통사로 임명을 한다는 건 전쟁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엔 서경 유수로 임명해요. 서북면 군사총괄 겸 서경의 성주로 삼은 거죠. 그랬다가 9월엔 최사위를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이부상서로 관직을 옮깁니다. 그러곤 10월에 유방을 서경 유수 겸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로 삼아요. 유방이 누구냐면 거란의 1차 침공 때 활약했던 장수입니다. 거란이 80만 대군 끌고 왔다고 뻥카치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했는데 고려가 시간을 질질 끄니까 대답을 독촉하려고 별동대를 보내서 안용진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안용진에서 중랑장 대두수랑 낭장 유방이 거란군을 격퇴해버리니까 소순영이 말을 바꿔서 대신을 보내 협상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가 가서 외교 담판! 했죠. 이 뒤로 유방은 승진을 거듭해서 목종된 친종 장군, 그러니까 경호 대장까지 갔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쏙 들어갑니다. 아마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탁사정이랑 하공진은 바로 강조편으로 붙었는데 유방은 안 붙어서 강조한테 내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쟁 땐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1011년 5월에 병부상서 겸 상장군에 임명되더니 그해 10월에 서경 유수 겸 서북면 행영 도병마사에 제수됩니다. 도병마사는 국방 총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사위의 후임으로 간 것 같은데 도통사에서 도병마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아마 이때쯤 돼서 전시체제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전. 고려는 한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거란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외교전을 이어가는데요. 2차 전쟁이 끝난 1011년 4월에 현종은 거란에게 군대를 물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 후로도 고려는 계속해서 거란에 사신을 보내요.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대화로 풀자는 거였는데요. 같은 해 8월에도 사신을 보내고 10월에도 사신을 보내고 심지어 11월에는 야율용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현종의 장인 김은부가 직접 거란에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고려사 전류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김은부가 귀환하면서 내원성에 이르자
고라니 여진을 꺼려하여 그를 붙잡아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은부가 압록강을 건너 고려 영토에 들어와서 내원성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거란군이 쫓아오더니 이 근방엔 여진족이 많아 위험합니다. 저희가 호위하여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잡아서 거란으로 돌아가 버렸단 거예요. 즉 포로로 잡은 건데요. 앞서 세 번이나 사신을 보낼 땐 잘만 돌려보내줬으면서 갑자기 왕의 장인인 김은부를 포로로 잡아버린 걸 보면 이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죠? 김은부가 포로로 잡히자마자 고려는 곧장 최충순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왜냐면 고작 세 달 전에 거란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공진이 탈출을 시도하다 걸려서 죽고 말았거든요. 이 와중에 왕의 장인이 포로로 잡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최충순은 곧장 거란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의 왕이 이전처럼 거란의 신하가 되길 청하옵니다. 그러자 야율융서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 내가 지난해 고려의 수도까지 점령했음에도 군사를 물린 것은 왕순이 직접 친조하러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감히 누굴 농락하려 하는 것이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약속대로 왕순에게 직접 친조하러 오라고 전하거라. 이전엔 그냥 사신을 보냈다는 말밖에 없었는데 이때 갑자기 요사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은부가 사신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아마 왜 친조하러 안 오냐고 물으니까 김은부가 뭐라 변명을 했겠죠. 그래서 분노한 야율융서가 김은부를 억류해버린 거고요. 왕의 장인이 포로로 잡혀버리니까 고려는 이걸 어떻게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란의 신하국이 되겠다고 요청한 건데 야율융서는 그딴 거 말고 약속대로 친조하라고 요구한 거고요. 근데 고려는 어째서 죽어도 친조를 안 하려고 한 걸까요? 친조, 말은 좋죠. 그냥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가라는 건데 이걸 진짜로 가면 거란이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줄까요? 어, 왔어. 잘 왔어.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잘 먹고 잘 쉬다가 응,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러겠냐고요. 바로 포로로 잡고 고려 그냥 속국 만들어버리겠죠. 아주 그냥 뼈까지 다 발라먹으려고 할걸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순순히 갈 거면 현종이 몽진은 왜 했겠습니까? 왕 잡히면 끝이니까 그거 안 하려고 몽진한 건데 전쟁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제발로 찾아간다. 어느 미친놈이 그걸 합니까? 거란이라고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형식상의 항복이고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거 당연히 다 압니다. 진짜 오라 그럴 거면 개경 먹었을 때 글로 오라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온다며 그럼 지금 와. 왜 안 오는 건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믿고 친히 몇십만이나 되는 군대를 싹 다 물려준다. 이걸 진짜로 믿으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예요. 당연히 안 올 거 알았는데 거란도 지금 급하니까 일단 물려준 거거든요. 이거라도 받고 물러나면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요. 거란의 진짜 목적은 이 다음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강동 육주의 중요성. 두 달 후에 고려는 다시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변명을 합니다. 지금 저희 왕이 큰 병이 걸려서 친히 조회하러 올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폐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야율융서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대체 몇 번이나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그래, 왕순이 병에 걸려 친조를 할 수 없다고. 여봐라, 강동 육주를 침공해 성을 전부 빼앗아오도록 하라. 이때는 말로만 쳐들어간다고 한 건데 이 뒤로 거란은 계속해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란은 1차 침공 때까지만 해도 강동 육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순순히 고려한테 그냥 그 땅 너네 먹으라고 한 건데 2차 침공 때 이 강동 육주의 위력을 아주 절실히 체감했죠. 고려 입장에서 강동 육주는 그야말로 철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거란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든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성들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 강동 육주를 뺏기면 그냥 바로 서경이에요. 서경 뚫리면 바로 수도 개경이고요. 이걸 고려가 미쳤다고 내줍니까? 고려 입장에서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는 건 사실상 무장해제를 하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너네 정말 우리한테 안 덤빌 거야? 그럼 무장해제해. 창이고 방패고 다 넘겨. 그럼 인정해줄게. 이게 바로 거란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거란도 어차피 친조하러 안 올 거 아는데 2차 전쟁에서 강동 육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아, 강동 육주만 빼앗으면 고려 별거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친조하러 안 올 거 다 알면서 이걸 빌미로 강동 육주 빼앗을 생각하고 군대를 물린 거예요. 강동 육주 반환 요구. 거란은 이제 노골적으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012년 9월과 10월에 고려는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해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거란은 일단 1012년 10월에 김음부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래도 왕의 장인이니까 오케이, 이건 우리가 너무했다 하고 보내준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1012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엔 거란이 고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2차 전쟁 끝나고 처음이에요. 거란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낸 건 말이죠. 얘네 왜 왔을까요? 당연히 강동육주 반납하라는 말 하려고 왔겠죠. 그 뒤로도 똑같아요. 고려는 어떻게든 말로 달래보려고 계속 사신 보내고, 거란에서는 강동육주 내놓으라고 계속 사신 보내고, 이젠 기록에도 그냥 사신이 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란의 사신이 와서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니까 거란은 이제 아예 군사를 일으켜서 강동육주를 쳐들어와 버리는데요. 이때부터 3차 전쟁 전까지의 침입은 전부 이 강동육주를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6차 전쟁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이 전투들을 크게 세 덩이로 나눠서 3, 4, 5차 전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더 잘게 쪼개서 7차례의 국지전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사람 나름인데 저는 기존의 방식대로 고려 거란 전쟁 전체는 총 3차로 나누되 2차와 3차 사이의 전투는 7차에 걸친 강동 육주 공방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아, 김음부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이 뒤로 김음부가 기록에 등장한 적은 딱 4번 있습니다. 1015년 5월에 김음부는 지중추사에 임명되고 1016년 1월에 호부상서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중추사 상호군에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 해 5월에 사망하고 맙니다. 김음부가 죽자 현종은 하루 동안 조회를 중지했으며 훗날 그를 시중으로 추중해줍니다. 다만 김음부가 아직 살아있을 때 현종과 혼인한 김음부의 장녀 원성왕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현종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왕의 장남을 낳았으니 그녀의 지위가 단숨에 상승했겠죠. 그러면서 김음부의 입지도 당연히 올라갔을 테고요. 다만 기록이 이게 전부라 김음부가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차 공방전. 1013년 1월 2월에 고려에서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반대로 거란에서 고려로 사신을 파견해서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계속 거절했죠. 그러자 거란은 5월에 사신을 보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연호가 바뀌었다고 전하더니 같은 달에 바로 군사를 보내서 압록강 도하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대장군 김승휘가 즉시 출격해서는 이들을 공격해서 물리쳐버리는데요. 그 다음 달인 6월에 고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란의 사신을 보내서는 연호를 바꾼 걸 축하해줍니다. 한번 몰래 쳐들어올라다 실패한 거란은 7월에 사신을 보내 강동 육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요. 고려는 거절했지만 다음 해인 1014년 2월에
거란은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고려는 당연히 또 거절했죠. 그러자 거란은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는지 다시 한번 고려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2차 공방전. 다음 침공을 준비하면서 거란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바로 압록강을 건널 방법을 마련한 건데요. 이 압록강이 거란 입장에서는 꽤 큰 장애물이었어요. 겨울엔 그나마 강이 얼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이 녹기 전에 돌아와야 하니까 시간적 제약이 걸리잖아요. 2차 전쟁 때 강 녹고 나서 건너려다가 꽤 피해봤죠. 게다가 겨울이 아닐 때는 아예 쳐들어갈 때부터 강에서 막혀버려요. 1차 공방전 때 도와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압록강에 다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을 끼고 좌우에 성까지 쌓아버려요. 이 중 보주성은 압록강을 건너서 쌓은 겁니다. 1014년 6월 야율용사는 조서를 내려서 압록강에 다리를 건설하고 강 옆에 3개의 성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9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또 강동육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번에도 거절하니까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거란군이 흥화진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이들을 공격하여 700여 명의 머리를 베어내는데요. 또한 아직 다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거란군이 퇴각하는 길에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죠. 3차 공방전. 더 큰 문제는 2차 공방전이 있고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김훈과 최질의 난이 발발합니다. 거란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죽겠는데 반란까지 발생하니 현종이 아주 스트레스로 죽어나갔겠죠. 근데 현종이 대단한 건 이 와중에 반란도 진압하고 거란도 격퇴하고 심지어 중앙집권력까지 강화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종 보고 성군성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인 1015년 1월 거란은 압록강 다리랑 그 주변에 성까지 완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고려가 공격에 나서요. 고려는 장수와 병사를 보내 성과 다리를 부수려 했지만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압록강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려 입장에선 방어막 껍데기 하나 벗겨진 거죠. 자, 다리랑 성도 다 지었겠다. 한 번 더 쳐들어가야죠. 1월 22일 거란은 흥화진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고려 장군 고저겨와 조익 등이 반격을 가하여 이들을 물리쳐버렸는데요. 그런데 거란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진격을 해서 통주성을 쳐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뒤에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간 것 같아요. 4차 공방전. 1015년 3월 현종은 이자림과 작전을 짠 뒤 북방을 살핀단 핑계로 서경 장락궁으로 향합니다. 앞서 김훈과 최질의 난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와 같이 거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현종이 서경으로 가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왕이 직접 군사들을 격려하려 가겠다는 건 무관으로서 반길 일이었죠. 그런데 서경에 도착한 현종은 계획대로 김훈과 최질 일당에게 술을 먹인 뒤 그 자리에서 이들을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거란이 용주를 침략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전해인 1014년에 현종이 용주성을 보강해놓았기에 거란은 별다른 수확 없이 물러난 듯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달엔 여진 해적이 배 20척을 이끌고 구두포,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거란이랑 짜고 양쪽으로 쳐들어온 건지 아님 그냥 고려가 거란한테 집중이 쏠린 사이에 반대쪽을 공략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고려군이 곧장 반격을 가하여 이들을 격퇴합니다. 5차 공방전. 거란의 침입을 4번이나 격퇴하니까 이제 고려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4차 공방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달에 거란에서 사신이 찾아와서는 또 한 번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러자 현종은 참다 참다 빡이 쳤는지 거란 사신을 그 자리에서 억류해버립니다. 이제 할 만하다는 거죠.
무력으로 4번이나 쳐들어왔는데 전부 다 격퇴했으니 더 이상 거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건데요. 이 사신은 나중에 3차 전쟁까지 다 끝나고 나서 1020년이 되어서야 거란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거란의 사신이 억류당하자 제대로 빠기친 야율 융선은 이번엔 아주 제대로 고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1015년 5월 야율 융선은 유성을 도통으로 야율 세량을 부도통으로 그리고 소굴려를 도감으로 삼아 고려를 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성이 민기적거리느라고 약속된 날짜까지 군대를 못 모아서 그는 제명되고 야율 세량과 소굴려의 주도하에 작전이 수행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거란의 제도에 따르면 15만의 군대를 동원할 경우에 도통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을지는 또 몰라요. 9월 7일 거란에서 또다시 사신이 찾아와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작 5일 뒤인 9월 12일에 갑자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는 통주성을 공격하는데요. 그러자 대장군 정신용을 필두로 흥화진의 장수들이 군을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해 700여 명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의 대군이 곧장 반격을 해와서 그런지 이 전투에서 정신용을 포함해 고려 장수가 무려 6명이나 죽고 말아요. 거란은 통주성 함락엔 실패했지만 고려 장수를 여럿 빼어넘겨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7일 뒤인 9월 20일 통주성을 지나쳐 안북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안북부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는 거란군. 그러자 고려군은 다시 반격을 하기 위해 이들을 추격했는데 이때 거란의 반격을 맞아 고려 장수 5명이 죽고 2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해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거란이 선화진과 정원진을 습격해 이 두 개의 진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아마 이 일에도 앞서 쳐들어왔던 군대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게다가 거란은 이 두 개 진에다 성까지 쌓아 올립니다. 앞서 네 번의 원정에 비해 이번 원정은 그래도 좀 수확이 있죠. 6차 공방전. 한편 고려가 앞서 거란의 사신을 억류할 정도로 자신감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거란의 침공을 여러 번 격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려는 거란과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송의 사신을 보내 송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2차 전쟁 전에 고려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땐 송 황제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려가 거란의 대군을 막아내니까 송나라의 태도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속 자치 통감에는 2차 전쟁의 결과 거란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적어놨다 했죠. 그리고 1014년 8월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보내자 송 황제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접대하라 합니다. 사신단은 먼저 옷이랑 말 등 방물을 바치면서 예전처럼 다시 송나라에 귀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송 황제는 흔쾌히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앞서 5차 공방전에서 살펴봤듯 1015년에 거란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고려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이 해에 바로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서 아예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이걸 딱 잘라서 거절해버려요. 왜냐면 송나라는 거란이랑 전연의 맹약을 맺고 있었기에 어차피 이걸 들어줄 수도 없는 데다가 하필 이때 거란 사신이 송나라에 와 있어서 괜히 잘못 말했다 거란이 뭐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송 황제는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서둘러 거란과 화해토록 하라. 한편 5차 원정에서 이득을 크게 본 야율 융선은 한 번 더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합니다. 1015년 11월 야율 융선은 조서를 내려서 병력 5만 5천을 추가로 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016년 1월 5일 거란의 대군이 곽주를 쳐들어옵니다. 고려군은 맹렬히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무려 고려군 수만이 전사하고 거란은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품을 노획하여 거란 땅으로 돌아갔는데요. 수만이라니, 어쩌면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패배하여 고려군 3만이 죽었을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은 고려군이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전투를 벌였길래
이렇게 많은 병사가 죽어나간 걸까요? 어쩌면 삼수체 전투 때와 같이 적의 대군을 맞아 싸우기 위해 고려 측에서도 대군을 준비했다가 패퇴하는 길에 적의 추격대에게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고려는 두 차례에 걸쳐 쓰디쓴 패배를 맛봤으며 반대로 거란은 두 번의 대승으로 완전히 기세가 올라있습니다. 이로부터 4일 뒤인 1월 9일 거란의 사신이 고려를 찾아왔으나 삔또가 제대로 상한 고려는 아예 압록강에서부터 문전박대합니다. 심지어 이해부터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버리고 다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현종은 아예 다음 전쟁에 대비해 의주와 철주에 새로 성을 쌓아놓습니다. 7차 공방전. 1017년 7월 5일 송나라에서 사람이 찾아와 토산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7월 13일에 고려도 송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방물을 바쳐요. 이건 별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서로 선물을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17년 2월 야율용서는 거란의 장수에게 고려를 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는 그냥 다음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장수를 임명하는데요. 야율용서는 소압탁을 도통으로, 왕계충을 부도통으로, 소굴려를 도감으로 임명해 고려를 정벌하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번에도 도통을 임명했으니까 군제상으로는 15만인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해 8월 소압탁이 이끄는 거란의 대군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무려 9일간 공격을 퍼붓습니다. 앞서 2차 전쟁 때 양규가 7일 버틴 게 진짜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보다 이틀이나 더 버틴 거예요. 흥화진이 끝내 함락되지 않자 거란군은 결국 군을 몰려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흥화진의 장수들이 병사를 끌고 뛰쳐나와서는 적을 추격해 많은 수의 거란군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무려 7차례에 달하는 거란의 침공을 버텨냈으며 끝내 강동 6주를 지켜냅니다. 반면 거란은 7번이나 쳐들어갔음에도 결국 강동 6주를 빼앗지 못하자 이제 다른 작전을 생각해내는데요. 3차 고려 거란 전쟁. 7차례의 강동 6주 공방전이 끝난 뒤 고려는 이제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도 몇 개나 쌓았겠다. 침공도 7번이나 격퇴했겠다. 얘네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젠 아예 대놓고 송나라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거란의 사신을 억류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아예 송나라 연호까지 사용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신 있으면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양국은 다시 한번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1018년 10월 현종은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습니다. 보순검사가 아니라 도통사로 삼았다는 건 전쟁을 대비해 총동원 체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두 달 후에 첫 전투가 벌어지니 이때부터 고려는 전국 총동원령을 내려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병 무기인 검차도 만들고 각종 무기와 식량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는데요. 같은 달인 10월 27일 거란도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야율용서는 소배압을 도통으로 삼고 소굴려를 부도통으로 그리고 야율팔가를 도감으로 삼아 고려 침공을 명령합니다. 거란의 군제에 따르면 15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경우 도통을 임명하는데 실제로 고려를 쳐들어온 규모는 10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란에 남아 행정, 보급 등 후방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군사들이 5만 정도 됐을 거고 실제로 칼 들고 고려로 쳐들어온 군사가 10만이었을 거라 해석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일단 이 15만 도통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졌을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치면 강동 6주 공방전 때도 도통 임명했을 땐 15만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봐야 하는데 15만 동원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론 군대의 인원수뿐만 아니라
작전 규모나 전투의 중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도통이라는 지위가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기록상 거란의 군대 규모는 10만으로 적혀 있으니 10만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또한 야율용서는 고려의 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도 겁을 줍니다. 스스로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나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에 대항해 고려는 무려 20만 8,3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합니다. 게다가 이건 강감찬이 거느린 군대만 말하는 거예요. 양계 각지에 있는 성에 주둔 중인 군사들도 꽤 됐을 것이며 실제로 나중에 동북면 군사까지 동원하기도 하니 고려가 동원한 총병력은 거의 30만 가까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을 그냥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 두는 게 아니라 따로 상원수에 임명합니다. 서북면 행영 도통사는 서북면 지역만을 총괄하는 것인데 상원수는 아예 고려 군대의 전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동북면에서 지원군을 차출할 때도 그냥 명령만 내리면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강감찬이 이 군대로 귀주 회군을 하면 그냥 강씨 왕조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허락했다는 것에서 강감찬에 대한 현종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현종은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에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원수에 임명하여 그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감찬은 20만에 달하는 고려군을 이끌고 서북면으로 나아가 안북부에 주둔하는데요. 삼교천 전투. 강감찬은 본대를 안북부에 주둔시킨 뒤 자신은 흥화진으로 들어갑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때도 강동 6주 공방전 때도 항상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에 따라 이후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그래서 강감찬은 스스로 흥화진에 들어가 적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018년 12월 10일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 흥화진으로 다가오자 강감찬은 미리 준비해뒀던 작전을 개시합니다. 흥화진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삼교천이라는 강줄기가 동쪽에서 흘러나와 흥화진 남쪽을 둘러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나마 동쪽 방면에서 공격하는 게 쉬웠기에 북쪽에서 오는 거란군 입장에서는 삼교천을 한번 건너서 동쪽에 주둔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거센 물살이 거란군을 덮칩니다. 강감찬은 첫 전투가 흥화진에서 벌어질 것이며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너올 거란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상류에 쇠가죽을 엮어 댐을 만들어 두었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펑 하고 터트린 건데요. 물론 그냥 쇠가죽만으로 물을 막진 않았겠죠. 가죽 안에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워 넣어서 그걸로 댐을 만들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강감찬의 신호에 따라 댐이 터지고 거센 물살이 거란군을 덮치자 적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강감찬이 미리 대기시켰던 기병 1만 2천이 거란군을 덮치는데요. 수공으로 이미 혼란한 상태였던 거란군은 갑작스러운 기병의 공격까지 받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보다 거란군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10만이나 되는 대군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대체 그 많은 대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잠깐 이 수공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때는 음력 12월로 한겨울이었어요. 2차 전쟁 때도 설명했지만 강이 이미 얼어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댐을 막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가 수공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댐을 터트려가지고 미친 듯한 물살로 적을 쓸어버리는 그런 규모의 작전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적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을지도 미지수예요. 실제 기록에도 적의 피해 규모가 적혀있질 않거든요. 게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로 온 거란군은 그냥 선봉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교천 전투에서의 수공은 진위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데다가 적에게 별 피해도 못 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여요전쟁을 축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삼교천 전투에서의 수공이랑 나중에 귀주대첩이 버무러져서 마치 귀주대첩이 수공으로 적의 대군을 쓸어버린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분명 다른 전투였으니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개경직공. 강감찬은 거란이 흥화진으로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수공의 기습작전까지 준비해 적을 격파했습니다. 다른 장수였다면 이걸로 게임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배합은 달랐는데요. 거란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7차례나 강동육주를 쳐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강동육주를 점령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흥화진은 거의 철옹성이나 다름없었어요. 2차 고려거란 전쟁 때도 7일이나 버텼고 7차 강동육주 공방전 때는 무려 9일이나 버텼죠. 흥화진은 고려 입장에선 최고의 방패였고 거란 입장에서는 최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화진을 또 쳐들어간다? 누구 좋으라고요? 애초에 거란군은 공성전에 약해요. 반면 거란의 강점은 뭐죠? 기동력이죠. 거란은 과거에 바레를 쳐들어갔을 때 곧장 수도로 진격해서 순식간에 바레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약점인 공성전은 버리고 강점인 기동력만을 살려서 승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거죠. 소배합은 바로 이 작전을 생각해냈습니다. 7번이나 쳐들어갔는데 강동육주를 못 먹었어요. 8번 쳐들어간다고 다를까요? 그럴 바엔 그냥 싹 다 지나쳐버리고 곧장 개경으로 진격하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되겠죠. 앞서 7차례의 강동육주 공방전이 있었기 때문에 소배합이 이런 작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개경까지 진격해 나가면 고려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간에 대외전이라도 치러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개경 직공의 핵심은 바로 기동력입니다. 중간에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려면 고려의 대군을 어디 다른 데다 묶어놔야 해요. 그래서 흥화진으로 미끼를 보낸 겁니다. 고려군이 미끼를 물어서 정신 팔린 사이에 소배합은 본대와 함께 삥 돌아서 흥화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미 2차 전쟁 때 한 번 개경까지 가봤으니 길도 다 알아요. 2차 전쟁 때는 개경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현종은 도망쳐버렸고 거란도 돌아올 날짜가 급했기 때문에 별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거란의 전군을 이끌고 곧장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자주 마탄 전투. 강감찬은 뒤늦게 거란의 본대가 흥화진을 우회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서둘러 안북부로 돌아옵니다. 강감찬은 아직 소배합의 진짜 작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흥화진이 너무 철옹성같이 견고하니까 그냥 지나친 걸 거란 정도만 생각했죠. 안북부에는 고려의 본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북부 바로 앞에는 청천강이 흐르고 있으니 거란군이 청천강을 건너기 전에 저지하고 거기서 싸워도 돼요. 강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줄 테니 고려에게 유리합니다. 병력도 거란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많아요. 게다가 대기병 무기인 검차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병력이라면 공성전이든 대외전이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거란군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였는데요. 강감찬은 사방팔방으로 정찰병을 보내 거란군이 대체 어디 갔는지를 수소문합니다. 그때 한 병사로부터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거란군이 청천강을 넘어 안북부까지 지나쳐 싸웁니다. 뭐라? 거란군은 청천강을 넘어 안북부까지 지나쳐서는 쉬지도 않고 더욱 깊숙이 나아갑니다. 이제 거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개경! 개경이 위험하다! 당장 개경으로 진격하라! 강민첨은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출발하도록 하라! 어떻게든 적이 개경에 당도하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강감찬은 자주에서 거란의 후미에 있던 한 부대와 격돌해 이를 격파해냅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서경에 있는 조원에게 전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막아야 하느니라! 12월 21일 서경 근처에 주둔 중이던 조원은 곧장 군을 이끌고 출격합니다. 서경에도 꽤 많은 고려군이 주둔 중이었기에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무려 1일만에 달하는 거란군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미 전부 지나쳐갔습니다. 뭐라?
소배합은 마탄에서 고려의 대군이 막아서자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이번에도 미끼를 내주고 나머지 군사로는 계속해서 진격하기로 말이죠. 어차피 뒤에 강감찬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히면 그냥 끝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군보다 먼저 개경에 당도해야만 해요. 소배합은 고려군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려 1만의 군사를 미끼로 내줍니다. 이들이 전멸을 당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소배합의 본대는 계속해서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신의 한수. 거란군의 예상치 못한 진격 속도에 고려 조정은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단 하나의 성도 공격하지 않고 곧장 개경으로 돌격해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관료들은 항복을 해야 하네, 몽진을 해야 하네 하며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현종이 말합니다. 짐은 두 번 다시 거란의 말발굽에 개경이 짓밟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동요치 않도록 개경 근방의 경계를 강화토록 하라. 또한 유배영 이하의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전부 석방토록 하라. 온 개경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느니라. 현종은 절대 개경을 포기치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조정의 관료들과 개경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개경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로 치솟는데요. 사실 현종은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수에게 개경 방어를 이림하고 호위무사만 데리고 도망쳐도 돼요. 그러나 현종은 끝까지 개경에 남기를 택합니다. 현종은 거란의 2차 침공 때 갑작스레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항복이 아닌 몽진을 택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온 조정이 항복을 외쳤는데 결국 포기치 않고 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걸 넘어서 아예 개경에 남아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포합니다. 현종은 벌써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나 지난 베테랑 군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을 겁니다. 이번엔 몽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째서 그때는 몽진이 맞았고 이번엔 수성이 맞는 걸까요? 일단 2차 전쟁 때는 서북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삼수체 전투는 대패를 했고 곽주와 안북부에 이어 숙주까지 적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북쪽에 남아있는 군사들이 대체 무얼 하는지,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개경의 군사들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북쪽으로 보내놨기에 애초에 수성전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왕이 피난 가면서 호위무사를 고작 50명 데리고 갔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애초에 수성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거였고 강감찬도 수성이 아닌 몽진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북쪽의 고려군 본대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피해는커녕 연전연승하며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내려오고 있죠. 게다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2차 전쟁이 끝나자마자 개경에 외성을 쌓아놨기에 개경의 방어력이 한층 올라간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개경에 현종의 친위대가 남아있었습니다. 며칠만, 강감찬이 도착할 때까지 딱 며칠만 버티면 돼요. 그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종이 수성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로 이 선택이 신의 한수가 되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요. 금교역 전투. 1019년 1월 2일 강감찬은 거란군이 개경 코앞까지 당도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병마판관 김종현은 즉시 기병 1만을 이끌고 출격해 곧장 개경으로 진격하라. 또한 동북면 병마사에게 명하여 당장 군사 3,300을 이끌고 개경을 구원하러 가라고 전하거라. 어떻게든 개경을 사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거란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 소배합은 이제 개경에서 고작 40km 떨어진 신은연에 다다릅니다. 이제 이틀만 더 진격하면 바로 개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배합은 일단 진군을 멈춥니다. 왜냐면 아무리 거란군이라 할지라도 지금 20일 내내 달려왔으니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쉴 겸 개경 상황도 살필 겸 해서 휴식을 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 현종은 거랑군이 코앞까지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청야전술을 시행합니다. 거랑군이 식량과 물자를 얻지 못하도록 고려인이 스스로 성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전부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성들 입장에선 자기 손으로 자기 집과 농지를 전부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았겠죠? 어지간해선 전부 도망쳐버릴 거예요. 근데 현종은 이걸 성공시킵니다. 2차 전쟁 때 거란의 대군을 무찔렀으며 지난 10년간 선정을 베풀어 민심을 다독였고 또 왕권을 충분히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도 2차 전쟁 때 개경 먹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봤잖아요. 어차피 적에게 빼앗기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직접 다 겪어봤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 작전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한 건 고려뿐만이 아니에요. 소배압도 급해 죽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고려가 항복을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요. 항복까지 가지 않고 적어도 현종이 몽진만 하더라도 거란이 개경 먹고 진지 구축하면 어떻게든 다음 작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2차전 때는 개경에 도착하는 데만 무려 두 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느라 군량 축내, 계절 때문에 시간도 없어 그래서 철군한 건데 이번엔 20일 만에 개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레? 뭐야? 왜 집이고 논이고 싹 다 타 있는 거지? 설마 여기서 수성을 한다고? 아니, 개경에 병력을 얼마나 많이 남겨놨길래 여기서 수성을 택하는 거지? 소배압은 일단 개경의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철군할 거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뒤 몰래 기병 300을 보내 개경의 상황을 정탐하려 했는데요. 거란의 척후병이 개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현종은 곧장 기병 100기를 출격시킵니다. 이 100명은 그야말로 고려 최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왕의 친위대니까요. 전체 군사들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자들로만 추려놨지 않겠어요? 고려 기병 100기는 금교역에서 거란 기병 300기를 발견하고는 한밤중에 이들을 기습해 전부 죽여버립니다. 척후병이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은 소배압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개경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무리인 이 상황에 이대로 개경으로 쳐들어가느냐, 아님 이제라도 군을 돌려서 고려를 빠져나가느냐. 퇴각. 일단 개경의 병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강감찬의 본대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승률이 너무 낮습니다. 거란은 병사 1만을 잃었지만 아직 9만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무사히 퇴각시키기만 하면 고려 침공은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애초에 소배압의 작전은 얼만큼 손해가 나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진격해서 개경을 먹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였어요. 2차 전쟁 때도 고려는 개경을 포기했으니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하면 분명히 항복을 하든 개경을 버리든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종의 신의 한수, 이 급박한 상황에 개경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 한수 때문에 소배압의 작전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소배압은 개경을 코앞에 두고 군을 돌립니다. 철군하라! 신속히 고려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제 소배압의 목표는 최대한 병력 손실을 줄인 채 고려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란군은 기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들어올 때 순식간에 밀고 들어온 것처럼 나갈 때도 순식간에 빠져나가려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그대로 보내줄 강감찬이 아니죠. 강감찬과 예하 부대의 고려군 총병력은 즉시 거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강감찬은 소배압을 잡을 수 있을까요? 1월 23일 강감찬은 청천강가에 있는 연주와 위주 지역에서 거란군의 꼬리를 잡아 적병 500을 베어넘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란이 퇴각하는 방향으로 보아 분명 귀주 방면으로 퇴각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형을 더 잘 아는 고려 측이 유리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놔주면 안 되나? 어차피 별 피해도 안 입었다면서 1만 명 이상 죽였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제 전쟁 그만하겠다고 퇴각하는 군대를 굳이 쫓아가서 또 전투를 벌여봤자 고려군도 피해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끝까지 쫓아가는 거지?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을 치르신 이유와 같습니다. 2차 전쟁 때도 말했지만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진짜 승리는 그 뒤로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그냥 반쪽짜리 승리인 거예요. 결국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것도 8번이나 말이에요. 적이 두 번 다시 못 쳐들어오게 하려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적이 퇴각할 때는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라 완전히 기세가 역전돼 버려요. 적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든 아주 제대로 쳐부숴놔야 아, 저 나라는 다시는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죠. 이거 놔줘봐요. 그냥 바로 4차 고려거란 전쟁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강감찬의 집념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고려군은 마침내 귀주에서 거란의 본대를 따라잡습니다. 귀주 대첩. 1019년 2월 1일 고려군과 거란군은 귀주성 앞에 있는 두 하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거란의 장수들이 하나같이 외칩니다. 장군, 고려군이 강 두 개를 전부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저희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감으로 참전했던 야율팔가가 홀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려군은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 됩니다. 그럼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됐다간 우리 쪽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서로 강 하나씩을 건너 양군 모두 강을 등진 채로 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강 하나를 건너든 두 개를 건너든 적은 어차피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나올 테니 저희도 똑같이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맞붙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소배합은 고민 끝에 야율팔가의 작전을 채택합니다. 우리 거란의 장기가 무엇인가? 경야에서의 대회전이다. 적이 두 강을 모두 건너온다면 구릉 위에서 싸워야 하지만 두 강 사이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으니 그곳에서 싸운다면 평야에서의 대회전이 될 것이다. 어차피 적과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회전을 벌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들 지난 삼수체 전투에서의 대승이 기억나는가? 그때는 고려군이 도망치는 바람에 고작 3만밖에 죽이지 못했으나 이번엔 적의 배후에 강이 있으니 도망치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얼마 전 곽주에서도 평야에서의 대회전을 벌여 고려군 수만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 기회에 적의 20만 대군을 전부 쓸어버리도록 하자. 그렇게 양군은 강을 하나씩 건너 둘 다 배수의 진을 친 채로 평야에서의 대회전을 개시합니다. 고려군 20만과 거란군 9만의 대격돌. 고려군과 거란군이 대회전을 벌일 때면 항상 고려군이 패하여 수만씩 죽어나갔으니 이번에도 거란군이 유리할까요? 고려는 이 상황을 대비해 검찰을 비롯하여 거란의 기병에 맞서 싸울 철저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거란은 대회전의 화신이에요. 고려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평야에서 거란 기병을 꺾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양측의 기세가 너무 팽팽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싸움은 결판이 나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무수한 말발구 소리. 앞서 강감찬은 소배합이 개경 직공을 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종현에게 기병 1만을 내주어 신속히 달려가서 개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배합이 철군을 시작하니까 김종현도 그대로 거란군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고려군과 거란군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 김종현의 1만 기병이 전장에 당도합니다. 김종현이 고려군 쪽에서 등장했을지 거란군 쪽에서 등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론 거란군 뒤쪽엔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기병 1만이 말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서 바로 기습까지 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고려군 쪽으로 와서 고려군 뒤쪽에 있는 강을 무사히 건넜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심지어 김종현의 등장과 함께 바람의 방향까지 바뀌어
고려군에서 거랑군 방향으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거랑군은 뒤쪽엔 강이 있어 섣불리 퇴각하지도 못하고 앞쪽엔 강감찬의 본대가 꽉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고려군 후방에선 바람을 타고 무수히 많은 화살이 거랑군에게 쏟아지고 화룡점정으로 김종현의 1만 기병이 삥 돌아서 거랑군의 측면과 후면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망치와 모루 전술! 팽팽하던 긴장 상태가 깨지고 이제 기세는 완전히 고려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랑군의 진열이 무참히 무너지며 도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는데요. 퇴각! 퇴각하라! 승기가 완전히 기울자 갑옷과 병장기를 내던지며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랑군.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순간은 언제랬죠? 한쪽은 도망치고 한쪽은 추격하면서 무참히 학살해 나갈 때랬죠. 강민첨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치는 거랑군을 추격하며 미친 듯이 적들을 베어넘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거랑군 뒤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치니 강물이 불어나 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거랑군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자 들판엔 쓰러진 거랑군의 시체가 가득 차 있고 고려군이 노획한 포로, 말, 낙타, 갑옷, 투구, 병장기 등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귀주 점투에 참전한 거란의 9만 병사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고작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는 그냥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9만이나 되는 적을 전멸 가까이 몰아붙인 그야말로 대승 중에서도 대승이었습니다. 아마 고려 거란 전쟁을 통틀어 죽은 고려군 숫자보다 이 전투 한 번에 죽은 거란군 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거란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 무려 10번이나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3차례의 대규모 침략과 7번의 국지전이 있었죠. 그동안 수많은 고려 군사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고려는 인적, 물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이 강감찬의 귀주전투 한 방으로 고려는 지금까지 당한 모든 서륙을 되갚아주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패전장수 소배압. 우리가 흔히 소배압 하면 이 귀주대첩에서의 참패만 알기에 소배압이 무능한 장수였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소배압은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관료이자 장수였어요. 소배압은 야율용서의 재위 초기부터 여러 정복전쟁에 참여해 장수로서 많은 군공을 쌓았습니다. 특히 송나라와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게다가 소배압은 거란의 황후 가문인 소씨 가문 출신인데다 소태후의 딸, 그러니까 야율융서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았기에 야율융서한테는 매제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배압은 자신의 딸을 야율융서의 후궁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뭐 족보가 고려랑 만만치 않죠? 그러니 당연히 소배압은 야율용서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배압은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재능도 뛰어나 야율용서는 그에게서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소배압은 거란의 2차 침공 때 통군으로 참전해 실질적으로 거란군을 지휘했습니다. 이때 소배압은 삼수체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격파하고 개경을 점령하는 등 높은 전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후방에 너무 많은 적을 남겨놓고 온 데다 고려의 왕을 놓쳤으며 시위를 너무 지체한 끝에 결국 큰 성과 없이 군을 철수시키고 말았죠. 그래도 이때의 군공을 인정받았는지 이후 재상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거란의 3차 침공 때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에게 크게 패하여 원정군 10만 중 대부분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버리는 참패를 겪고 말았죠. 소배압이 돌아오자 야율용서는 크게 격노하며 그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적을 가볍게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갔기에 이리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 아니냐? 대체 무슨 면목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냐? 내 너의 낙가죽을 벗겨낸 다음 내 놈을 쳐 죽일 것이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를 죽이진 못했고요. 다만 패전의 책임을 물어 모든 관직을 삭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4년 후인 1023년에 소배합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죠. 고려의 영웅 강감찬. 소배합은 전쟁 전엔 중신으로 쓰임받다가 전쟁이 끝난 후엔 패전의 책임을 묻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요. 강감찬은 2차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승진에 한참 뒤처진 그냥 일개 관료 중 하나였으나 2차 전쟁을 기점으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거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둬 더 큰 위상과 명예를 얻게 되는데요. 강감찬이 개선하고 돌아오자 현종은 직접 개경 북쪽의 영파역으로 마중나가 강감찬을 맞이합니다. 현종은 그동안 고생한 장수와 군사들에게 연애를 베풀어주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친히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잔치 내내 한 손에는 금으로 된 술잔을 또 한 손에는 강감찬의 손을 잡고서 그의 업적을 높이 칭찬해줬는데요. 강감찬은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파역의 이름을 의기를 높였다라는 뜻의 흥의역으로 고칩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자 강감찬은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청합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71세였어요. 시대를 감안했을 때 완전 고령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현종은 그에게 괴장을 하사하며 3일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도 되니 관직에 남아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현종은 강감찬을 검교태위 문하시랑 동네 사문화 평장사 천수연 계극남으로 임명하는데요. 문하시랑은 고려시대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 바로 다음 가는 관직으로 직급상으로는 강감찬의 기존 관직인 내사시랑과 같은 직급이긴 해요. 뒤에 붙은 계국남은 자기를 봉해준 건데 왜 왕자들한테 땡땡군이라는 군호를 내려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 말고도 최사위, 유방, 채충순 등 전쟁에서 공을 세운 여러 신하들에게 공신호를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군사들까지 합하여 총 9,472명에게 포상을 내리는데요. 1020년 6월, 강감찬은 아무래도 더 이상 관직 생활이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은퇴를 청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번에는 현종도 그를 말리지 못했는데요. 이후 강감찬은 도성 남쪽의 별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냅니다. 1030년 5월, 현종은 강감찬을 고려 최고위 관직인 문하시중에 임명합니다. 다만 앞서 이미 강감찬이 사직을 했기에 그냥 명예직 정도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31년 8월에 강감찬은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그의 죽음을 기리며 사관은 강감찬의 졸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강감찬은 평소 청렴하였기에 의복은 때가 끼고 해져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조정에 설 때면 엄중한 표정으로 정사에 임하였으며 큰 일을 맡을 때마다 위대한 계책을 결정하여 굳건하게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었다. 현종의 죽음. 강감찬이 생을 마감한 1031년에 고려왕 현종도 눈을 감았습니다. 현종은 제왕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채로 반란 정권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거란의 대규모 침공을 두 번이나 막아냈으며 그 외 자잘한 국지전도 모두 격퇴해냈고 그 와중에 고려의 지방제도를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군제 개편까지 이뤄냈습니다. 전장에서 도망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관대한 왕이었으며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승려로 살았기 때문에 불심이 가득한 불자였는데요. 1009년에 왕위에 올라 3차 전쟁이 벌어진 1019년까지 숨가쁘게 살아온 현종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론 그나마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종이 막 즉위했을 때는 고려 왕실의 핏줄이 씨가 마를 지경이었으나 그는 무려 13명의 부인들에게서 총 16명의 자식을 출생해 고려 왕실의 핏줄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31년 5월에 향년 38세
제위 22년을 일기로 눈을 감았는데요. 훗날 고려 후기의 학자 이재현은 현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종은 비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고려 현종은 조선 세종의 벽음가는 위대한 왕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편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고려와 거란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갔을까요? 거란은 먼저 전후 처리를 위해 고려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사대를 실행하지 않으려 하자 다시 고려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고려는 또다시 전쟁을 치를 순 없다는 생각에 곧장 사신을 파견해 사대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 1020년이 되자 고려는 화해의 의미로 6년 동안 억류해 있던 거란 사신 야율행평을 거란으로 돌려보내주는데요. 물론 고려 조정에선 사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놓고 사대를 취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현종은 그렇다고 또 전쟁을 치를 순 없으니 사대의 예를 취하고 고려 왕자를 책봉해달라는 사신을 거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022년부터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거란이 고려의 국왕을 책봉하고 또한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로소 고려와 거란은 이전과 같이 사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후로 고려와 거란 사이에 아무런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후로도 가끔 고려와 거란의 국경 지역에서는 자잘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긴 했으나 두 나라 모두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사대 관계를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종을 뒤이어 왕위에 오른 고려 제9대왕 덕종은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노선을 취합니다. 덕종은 거란에게 보주 땅을 돌려달라 했으나 거란이 이를 거절하자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리는데요. 심지어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 덕종. 이에 반발해 거란은 무력 시위를 전개했으나 덕종은 이를 가볍게 물리치고 계속해서 성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 천리장성은 덕종 다음 왕인 정종 때 완성되는데요. 천리장성의 축조는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거대한 방어막이라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가 더 이상 북방 지역을 개척할 의지를 잃고 현재의 국경선에 만족하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덕종이 재위 3년 만에 사망한지라 그의 동생이 그를 뒤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10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형 덕종과 달리 거란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서 거란과의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후로도 두 나라 사이엔 소규모 충돌이 가끔 있었으나 큰 전쟁으로까진 번지지 않았기에 사실상 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후 100여 년간 고려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이후 고려와 거란 사이에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흔히들 고려한테 제대로 한방 먹은 거란이 더 이상 무서워서 고려를 못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이어진 평화는 거란이 고려한테 쫄아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갖춰져서 거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려를 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 나라는 거란과 송나라, 그리고 고려와 서하 이렇게 네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송나라의 동쪽에서 균형을 맞췄다면 서하는 두 나라의 서쪽에서 균형을 잡았는데요. 서하는 송나라의 서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티베트 계열의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하라고 불렀지만 송나라 측에서 중국 고대 왕조인 하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쪽에 있는 하나라라 하여 서하라고 불렀는데요. 서하는 거란이나 송만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나름 황제국을 선포하며 둘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란이 자꾸 고려와 마찰을 일으켰다면 송나라는 서하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켰는데요. 서하는 거란에 굴복하지는 않았지만 거란의 조공을 바치고 또 거란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등 거란엔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송나라는 서하가 생겨나기 전부터 탕구투족과 마찰이 있었기에 항상 거란과 서하의 협궁을 걱정해야만 했는데요. 거란이 송나라랑 고려가 협궁할까봐 걱정한 거랑 똑같죠. 1005년에 송나라는 거란한테 아주 제대로 털려서 전연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거란의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바치기로 약속한 건데요. 그 다음 해인 1006년에 송나라는 서하와도 비슷한 관계를 맺습니다. 송나라가 서하의 군주를 왕으로 책봉하고 매년 은 1만 냥, 비단 1만 필, 전 3만 관, 차 2만 근을 보내기로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송나라가 거란에 매년 돈 주는 것처럼 서하한테도 돈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송나라가 서하의 왕을 책봉한 건데 그럼 송나라가 위고 서하가 아래인데 왜 서하에서 송나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송나라가 서하로 돈을 보내는 걸까요? 송나라는 안 그래도 서하랑 관계가 껄끄러운데 서하가 거란이랑 손잡고 자기네를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주면서 달랜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서하가 송나라한테 형 대우해주는 대신에 송나라가 형으로서 동생한테 매년 돈 좀 찔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038년이 되자 기세가 등등해진 서하는 송나라의 책봉 관계를 그만하고 거란처럼 자기네도 동등한 국가로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지금 돈도 갖다 주는데 그렇게까지 할 순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데요. 그러자 결국 송나라를 쳐들어가는 서하. 그렇게 결국 송나라와 서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한편 거란은 두 나라의 충돌을 기회삼아 송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 송나라도 국경지역에 성벽과 해자를 정비하는 등 방어태세를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거란은 이걸 빌미삼아서 송나라한테 왜 전연의 맹약을 깨려 하는 거냐고 꾸짖습니다. 지가 먼저 군대 깔고 압박했으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송나라는 한창 서하랑 싸우고 있는데 거란까지 쳐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란한테 매년 보내는 세필에다가 은 10만 냥이랑 비단 10만 필을 더해서 보낼 테니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설득합니다. 거란은 냉큼 이걸 수용해서 매년 은 20만 냥이랑 비단 30만 필을 받기로 해요. 한편 서하도 전쟁이 길어지자 송나라 측에 강화를 시도합니다. 송나라는 서하가 신하의 예를 갖춘다면 매년 비단 10만 필과 차 3만 근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1044년 송과 서하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두 국가는 5년간의 전쟁을 종결짓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거란이 서하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송나라는 옳다쿠나 하면서 둘 사이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서하가 거란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서하에게 매년 보내는 물품을 비단 15만 3천 필, 차 3만 근, 은 7만 2천 냥으로 증액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이는 서하의 능력을 치켜세워주면서 서하와 거란 사이의 충돌을 부추기려는 의도였는데요. 이후로도 서하와 거란은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로 승패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은 두 나라. 둘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봤자 결국 송나라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즉시 극적인 타협을 체결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거란은 황실 내부의 분란이 커지고 곳곳에서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나는 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틈을 타 만주 지역의 여진족에서 여진 통일의 영웅 아골타가 등장하니 1115년 아골타는 마침내 금나라를 건국하는데요. 금나라는 송나라와 연합을 맺어서 양쪽에서 거란을 쳐들어가서는 1125년 마침내 거란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중국까지 세력을 뻗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했던 최초의 정복 왕조 거란. 요 나라는 200여 년간의 기나긴 왕조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뭔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을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뭔가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역주행 고려사 고려 거란 전쟁 편. 네, 제가 드디어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혼신을 갈아 넣어서 만든 고려 거란 전쟁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4개월 동안 한두 편씩 보느라 앞 내용 다 까먹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기회에 책 한 권으로 전부 정리하시면 돼요. 이 책에는 제가 장장 33편에 걸쳐 제작한 고려 거란 전쟁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건국부터 1, 2, 3차 전쟁, 그리고 거란의 멸망까지 전부 말이죠.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이 책도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쉽고 재밌게. 역사책 하면 보통 어렵고 딱딱하단 생각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단 한자를 싹 다 뺐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단어는 말로 쉽게 풀어서 내용에 녹여냈기 때문에 한자를 전부 뺐음에도 이해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도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썼어요. 재미는 뭐 원작이 되는 제 고거전 영상 조회수가 다해서 700만 가까이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애초에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오질 않았겠죠. 그리고 또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이 고려사 혹은 고려사 전류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전부 표기해뒀어요. 좀 더 깊게 파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시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 거란 전쟁을 기점으로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고려사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고려의 통일전쟁 이야기부터 한반도 최고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이 등장하는 고려 여진전쟁 이야기, 그리고 칭기즈칸의 등장과 고려 몽골전쟁 이야기까지 고려사에는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한가득인데요. 저와 함께 한국사를 더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들께서는 역주행 고려사 고려 거란 전쟁 편 한 번씩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고려 거란 전쟁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